그 돈을 쓰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다 십시일반으로 자꾸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법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정의연의 기부금 관련 회계 부정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는데요. 정의연은 2016년부터 4년간 기부금 49억여 원을 모아 이 중 약 9억 원만 피해자 할머니들 지원 사업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기도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가 최근 반값에 판 사실이 알려지며 배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며칠 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또한 후원금 사용처와 관련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후원금으로 부동산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향후 노인요양사업에 쓰려 한다는 내부 고발입니다. 또 연예인들의 후원금 역시 이들의 동의 없이 생활관 증축 설립에 사용됐는데요. 그중 유재석 측은 그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부금 사용과 관련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0년, 기부의 상징이던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가 직원들의 성금 유용 등 비리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2018년엔 기부단체 세희망 씨앗 회장이 기부금을 유용해 징역 6년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부금 집행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기부를 꺼리는 기부 포비아가 확산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기부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부 내역 같은 것도 투명하게 공개를 잘 안 해주기도 하고 제가 원래 의도했던 방향대로 기부금이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약간 기부를 주저하게 되니까 기부금을 그렇게 다르게 쓰이면 사람들도 기부를 많이 안 하게 되고 큰 그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곳에서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그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시를 하거든요. 아, 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눔의 뜻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회계감사를 받아서 투명성을 보장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더 기부자들이 몰릴 것 같고요. 운영 리포트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기부자들이 100원을 줬을 때 그 정말 도우려고 하는 분들 손에 얼마나 가는지 효율성 지표를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선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단체들은 기부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개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